네, 간밤에 나왔던 글로벌 뉴스들 네 가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유럽 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완료율이 75%에 머무는 국가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슈퍼 그린 패스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슈퍼 그린 패스라는 것은요,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이와 함께 우리 한국에서도 정책의 변화가 함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쇼핑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좋지 않은데요. 어제 베스트바이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 간밤에는 갭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결국에는 키워드는 공급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공장을 폐쇄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라고 갭의 CEO가 직접 나와서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항공 화물에 다시 한번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갭의 주가는 무려 20%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델과 HP는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재택근무 수요가 줄면서 성장은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지만 사람들이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기업의 기술 관련 지출은 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P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 가깝게 줄었지만 오히려 상업용 PC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5%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델의 주가는 5%가 넘게 뛰었고 HP는 주가가 10%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최근 세일 시즌에 이 거래 대금이 결제주로 옮겨가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네, 간밤에 CNBC 측에서는 미국인들이 큰 돈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전국의 소매연맹은 올해 휴가 지출이 기록을 경신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3분기 신용카드 잔액이 170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펌의 주가는 4%가 넘게 뛰었고요. 또 시가총액이 작은 마케타의 경우에는 주가가 10%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